박선균 씨는 이번 영화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선보이게 되실까요? 진심을 다해 연기한 조피로라는 캐릭터가 많은 대중들에게 또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보였다고 극찬이 자자한데요. 과연 스크린을 통해서 전소희 씨가 보여주는 매력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어디까지일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얼굴이라고도 불릴 만큼 현장에서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였지만 또 촬영에 임할 때는 태주 모습 그대로 아주 악랄한 캐릭터를 소화해내셨다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파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악질 경찰 외치면 파이팅 해볼게요. 3월 21일 개봉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성규 씨, 조피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 보신 대로 직업만 경찰이고요. 네. 거의 뭐 쓰레기 양아치에 가까운 굉장히 뭐 이렇게 모든 뭐 뒷돈 챙기고 범죄 사주하고 네, 비리 눈감아주는 개인 돈 버는 거에 약간 눈이 먼 아주 질이 안 좋은 경찰입니다. 예. 직업만 경찰일 뿐이지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그쵸. 인물이군요.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던 이선균의 얼굴을 이번 영화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성규 씨, 예. 예. 어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지 어떤 말씀이실까요? 감독님의 표현이 좀 더 지금까지 했던 캐릭터보다 거칠고 좀 진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뭐 그전에도 뭐 비리 경찰을 좀 했지만 네네. 그 나쁜 질이 나쁜 정도가 가장 좀 심하지 않아요. 네. 역대급으로 좀 안 좋은 악질. 예, 제가 맡은 역할 중에 가장 역대급. 그렇군요. 예. 미나가 예.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세네요. 예. 미나는 영화 안에서 좀 의도치 않게 어떤 큰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증거를 손에 넣게 돼서 네. 이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고등학생이에요. 미나가 그렇게 다 이유가 있고 예. 그렇게 막 나쁜 애는 아니에요. 예. 현장에서 진짜 강심장으로 불렸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뭐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도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와이어 액션도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하셨다고요. 실제 성격이 좀 겁이 없는 편이세요? 촬영 현장에서는 정말 겁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떨리는데 오히려 오늘이 더 떨릴 정도로 네, 촬영 현장은 그렇게 네. 네, 떨리지 않았었고 또 위험한 거는 예. 어쨌든 다들 준비를 해주신 거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별로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맡겼군요 현장에. 네. 예. 이성규 씨가 옆에서 보시기에 전소희 씨 어떤 배우입니까? 정말로 영화 상업영화 거의 처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굉장히 차분하고 똑똑하고 그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얼굴을 마스크를 가진 아주 훌륭한 신인 배우가 나타났다. 이름이 소니잖아요. 소니, 예. 어릴 때 되게 그 갖고 싶은 워크맨 와 대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예. 그런 충격이었어요. 진짜 소니 와 예. 태주는 어떤 인물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박혜준 씨. 거대 기업의 온갖 덮어둬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네.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되게 지저분한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인물이에요. 예, 거기. 예. 그 충무로 악역 캐릭터의 새로운 획을 그을 만한 범상치 않은 캐릭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귀에 시퍼렇게 멍이 든 것도 모르고 촬영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예, 그 예. 성균 형이랑 이게 촬영했는데. 네. 귀에 분장이 들지어져가지고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자꾸 씻는데 안 씻혀지더라고요. 보니까 멍이 든 거였더라고요. 맞아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일부러 뭐 나빠서 때렸겠습니까마는 예, 예.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멍 든지도 모르고. 예예예. 예, 예, 예.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태주 역? 예, 힘들었습니다. 역대급으로. 예, 뭐
뭐 훈련도 많이 받고 준비도 네. 많이 해왔는데 예. 현장에서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고 또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게 찍으셨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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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께서 이상균 씨가 시나리오를 읽고 좋아해줬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고 또 아까 제작기 영상 보면 좀 피로의 각성이 좀 관객이 좀 설득력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조피로 캐릭터는 지금까지 뭐 경찰 캐릭터가 좀 거칠고 강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조피로는 그냥 직업만 경찰이고 정말 약간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철중이나 뭐 그리고 뭐 제가 끝까지 간다 했던 뭐 고건수나 그래도 경찰 안에서 약간 거친 게 있는데 무늬만 경찰이고 거의 뭐 진짜 약간 쓰레기 같은 거의 범죄자에 가까운 인물이고 시나리오는 장르적으로 범죄 드라마 장르적으로 겹겹이 쌓여가는 사건도 되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리고 제가 캐릭터적으로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좀 더 진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 해보고 싶은 욕심도 났고 그 거기에 또 어떤 큰 사회학을 만나가지고 이 각성하고 자기 성찰하는 또 피로의 모습이 좋아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주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감독님과 얘기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 방법이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나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쉽게 이 친구를 그냥 불량 학생 같은 약간 선을 벗어난 친구처럼 느끼지 않았으면 했었어요.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유 없이 무슨 일탈이나 반항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없도록 했고 그리고 네. 미나가 하는 행동이나 약간 예상치 못한 반응 같은 거에 있어서 정말로 진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씩 꼭 찾아가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성균 씨가 이번에 어떤 사건에 그러니까 영화에서 사건을 겪으면서 캐릭터의 변화를 겪게 되시잖아요.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캐릭터가 정말 그 나쁜 놈이잖아요. 되게 악질적이고 질이 안 좋은 경찰인데 저보다 더 큰 사회악 같은 존재를 맞닥뜨리게 돼요. 아. 거기서 저도 당하게 되고 저 때문에 또 누군가가 피해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질이 안 좋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연기에 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박혜준 씨부터 예비 관객분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정말 매 장면 장면 정말 한땀 한땀 소중하게 찍었던 게 이제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셔도 정말 후회 없을 만한 영화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혜준 씨였습니다. 전선희 씨. 네, 저는 첫 장편 영화였고 또 저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찍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기억이고 아마 오래오래 아끼게 될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 마음만큼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규 씨. 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품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번 작품은 정말 치열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애착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관객분들을 조만간 만나게 될 텐데 저희의 진심과 노력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